야, 아, 집에 와 잘 오셨습니다. 너무 좋았지. 이제 체력 측정 해야 되는데? 아, 맞아. 오늘 체력 측정. 어쨌든 저 박형식 이병을 제가 특급 전사로 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사격 때문에 이제 특급 전사 자격을 지어야 됐고. 우리 이제 신혁이 이병은 특급 전사 자신 있습니다. 달리기 때문에, 3km 달리기 때문에. 아, 고기 모터사이클 타는 사람들에게 적은 거 아, 달리기가 안 돼. 지휘 통지실에 접합니다. 병 등급 측정 대상자들은 12시 20분까지 활동복에 운동화 착용 후 포함막사 현관 앞으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파이팅! 파이팅! 아, 형식아. 특급으로 올려. 특급. 야, 아무 스트레스 없이 특급. 딱 치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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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가는 거야. 선수 입자! 입자! 자, 오늘 병 진급을 위한 체력 측정을 실시하겠다. 신현태 이병, 박형식 이병과 장혁 이병은 경호 중대원인 만큼 반드시 특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역시 여유 넘치는 속사포 팔굽혀펴기. 세상에, 먼 산 쳐다보는 여유까지 있네요. 105, 106, 107, 108, 109. 좀만 더 해. 그 와중에도 혁이는 형식이가 잘하고 있는지 걱정스레 계속 확인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형식의 얼굴은 새빨개져 폭발 직전입니다. 9, 10, 150. 바로. 150. 바로. 시작! 1, 2, 3, 41. 박형식 더 내려간다. 더 살리지 마. 54, 51, 55, 56, 57. 더 위에 찍는다. 위에 80, 깍지 똑바로 낀다. 81, 88, 89, 90, 91, 92, 93. 바로! 그때도 제가 사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 자신한테. 제가 훈련소 이제 들어오고 그랬을 때 기준 제대로 못하고 국기대한 경리한테 가슴을 손얹고 이번 무대에서 그때 제가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발전이 됐는가도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급전사 너무 하고 싶었는데 3개만 더하지라는 이런 뭔가 스스로에게 좀 욕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 3km 뛴걸음만이 남았습니다. 4바퀴 5분 5초. 이 속도로 가면 2급이다, 2급! 왼쪽으로 붙어간 다음에 그 가는 힘으로 한번 더. 자, 신현태 이병 화이팅! 자, 물! 간다. 자, 물! 간다. 잠깐만. 가. 자, 마지막 스파트! 화이팅! 피니시 라인을 그냥 지나쳐가는데요. 얼마나 집중했으면 마지막 바퀴인지도 모르고 계속 뛰었네요.
그러니까 번호판 안 넣으신 거지. 바로. 자, 그래서 3등 했네. 세 번째 아니야? 3등입니다. 저 마지막에 진짜 토할 뻔했어요. 세수 조절하니까 되지. 치고 나가버리면 거기서 몸 뛰어. 전체 주목! 주목! 장혁 이병은 팔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상당히 잘했다. 그래, 지금의 수준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라. 박형식 이병. 이병! 박형식! 박형식 이병은 체력에서 약간 아쉬움을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어제 보여준 사격 실력은 대단했으나 오늘 체력이 약간 아쉬웠는데 꾸준히 체력 단련 통해서 다음번에는 멋진 특급 전사가 되길 바란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현태 이병 어딨나? 이병! 신현태! 신현태 이병은 오늘 체력 불합격이다, 불합격. 여기서 지금 제일 어린데 불합격하면 어떡하나? 알다시피 저는 다 자연 진급이 된다. 하지만 상병하고 병장으로 진급할 때에는 자연 진급이라는 게 없다. 자, 오늘 보여줬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다음 진급 때는 반드시 모두 다 조기 진급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알겠습니다. 자, 다들 더운 날씨에도 상당히 고생 많았다.